너의 그 질문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려 그런다. 야, 그게 뭐 질문이냐? 어? 그 말,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라. 남자 BJ랑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면 코빠기 중에서 게임 좋아하는 애들 많으니까 걔네들 데려와가지고 같이 여기서 막 세네 명이서 게임하면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뒤져버려 그냥 그런 얘기 할 거면은. 병신 같은 소리래. 그러니까 좀 눈치 없는 새끼들이 나는 그게 싫지. 미안하다. 나 너무 너한테 말 내가 너한테 말 좀 심하게 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 근데 그럼 그런 쥐약 처먹은 소리 좀 하지 말아줘. 자, 아무튼 예. 아이고 우리 또 비비미가 55개. 고개 좀 많이 크던데 가위 좀 드릴까요? 아 이거? 네. 야 완전 그러네? 네. 저번에 이렇게 왔었어요?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야 이번에 왜 이렇게 줬어? 고기를 왜 안 잘라줬지? 커요. 왜 좀 아... 야 우리 출연인 차차 또 100개라. 나이다? 아, 그 미안해. 아까 뭐죠? 너무 눈치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게 너는 너 다른 너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은 남자랑 안 하려고 하지? 남자랑 합방을 안 해요? 예. 네. 좀 커팅을 해드릴게요. 어우 맛있겠다. 배달 기사님이 이상한 집 앞에다 갖다 놓고 완료를 누르셨더라고요. 예. 우리 집 앞에 안 놔두고? 예, 저기 반대편에 있는데 갖다 놓고 완료를 누르셨길래. 그렇게 좀 그 주소를 못 찾고 이런 건 난 좀 아니라고 보는데. 저번에도 아니 어떤 정신 빠진 사람이 배달을 왜 이렇게 족같이 하는 거야? 너무 일이 단순해서 그런 건가? 그런 실수를 할 만한 곳이 아니야 이곳이. 신도시 특징 알죠 여러분들? 신도시 특징이 뭐야? 겁나 잘 돼 있어 구분 같은 게. 구분 같은 건 잘 돼 있고 그런데 그 주소 찾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집 호수 동수 호수 그게 있는데 이상한 데다 갖다 준 거야. 아니 아파트 이름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실수를 하는 걸까? 그 남의 집 앞에다 갖다 놓고 나서 배달했어요. 배달 완료했어요. 사진 찍어 보내줬는데 없어. 전화하니까 다른 집에다 놓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저기 뭐 앞이나 뭐 저 다른 그러니까 한 층에 호수 한 층에 네 개 호수가 있고 그러잖아. 다섯 개 호수 있고 뭐 저기 죄송한데 나가가지고 예 그 다른 집 앞에 놨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 한번 봐보실래요? 짜증나지. 그런 얘기하면 정말 짜증나지. 그래서 갔다 왔는데 또 없어. 또 전화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니, 사진도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저 현관문이 아닌데 어디다 배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가 잘못 갔다 왔나 보네요. 아유 어떡하죠? 그럼 나한테 물어봐. 어떡하죠는 뭐야? 어떡하죠는? 연희 바보. 어떡하죠? 씨발 뭐 어떡할까요 제가? 아이 씨발 아이 뭐 내가 그럼 찾아가갖고 갖고 올게요 이래야 되나? 아이 다 식잖아 음식도 뜨거운 거 시키면 그렇단 말이지. 얼마 전에 저도 꼬마로우에 침다운 시켰는데 다른 동에 갖다줘서 꼬마로우 다 불어버린 기사 말은 지도에 핀이 잘못 찍혔다는데 쩍히우키우. 물론 각각 그런 사연이 있겠지만 책임은 져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업주분한테 전화를 해갖고 얘기를 했어요. 배달 시간도 늦고 사진도 잘못 보내고 보통은 그러니까 배달을 이슈가 배달을 한 30번 시키면 그 중에서 한 번 정도가 실수야. 예. 한 번 정도가 그런 좀 뭔가 좀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나도 이제 저기 참겠는데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들고 가라고 환불해 달라고. 그러고 2시간 날렸지 뭐예요. 그랬어요. 사람이니까 다 실수하고 그런 건데 어떡하죠? 이건 좀 아니지. 어떡하라는 거야 나한테. 그죠? 빨리 먹으라고 씨팔 하시는데 저 새끼 블랙해버려. 병신 같은 놈 새끼. 나가.
자, 이게 뭐죠? 소고기 구이죠? 갈비맨. 소고기, 소갈비. 아이, 고맙습니다. 진현이 고마워. 재밌게 드세요. 소갈비. 소갈비 이게 무슨 살이지 이게? 맛있다. 갈비 양념 소고기 구이가 나와 있어. 여기야 피자 맛있게 먹어. 네. 어우 맛있다. 고기 참 맛있네요. 네. 눈 안 먹는 거 보니까 별론가 본데. 아 레오 어서 와. 레오 백기 고맙다. 형 맛있게 드십시오. 자, 밥 먹을게요. 무슨 소스지? 118kg 찍었다는 참깨 소스네. 오히려 좋아 120가 보자. 아, 맛있다. 이건 이제 명이나물이군요. 명이나물. 명이나물은 근데 사실 뭐 삼겹살이랑 잘 어울리는데 전 그런 생각이에요. 명이나물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아우 비싸요 뭐. 어우 명이나물 에? 추가해서 드셔야 돼. 근데 이게 막 추가하는데 막 4,000원 5,000원 이러더라고. 뭐 이렇게 비싼 거야? 맛에 비해 너무 비싼 거 같아. 그죠? 난 삼겹살 먹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미나리? 미나리가 좋은 것 같아요. 미나리 삼겹살. 여호와 스님이 고기 먹는 것 같다. 그 경북 쪽 그쪽 가면은 그 뭐 목구멍 경남인가 목구멍이라고 있더라고요. 인천에도 있어요. 인천에 아 거기 인천에도 있어? 생겼어요. 오 목구멍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미나리 삼겹살 전문점인데 맛있더라고. 랄프 따라서 예전에 거제도 갔었다가 먹어봤는데 먹을만 하더라고. 목구멍. 예. 네. 상호 이름이 목구멍이에요. 미나리 씨 끝나 부추 씨 끝나. 제가 오늘은 좀 야채구이도 이게 한 5,000원인가 주면은 이제 해주는 건데 이거 감자랑 외지감자 그리고 이거 콩이랑 이런 것들 뭐 소세지랑 그리고 새송이 버섯이랑 마늘이랑 이렇게 구워주는 건데 죄다 냉동입니다. 죄다 냉동이에요.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자, 냉동이야, 냉동. 쿠팡에 치면 다 나오는 거야.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 냉동이구나. 냉동이지.
네, 육회예요. 아, 요즘 계란 후라이도 냉동으로 주는데요, 뭐. 푸지 알림 메시지 보고 왔어. 다른 거 진짜 볼 거 없더라. 아, 내가 방금 알림 보낸 거 요즘 그 공감들 많이 해주더라고. 전 사실 아프리카 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코트야, 요즘 너무 볼 거 없다. 아, 정말 재미 더럽게 없다. 응? 네 방송이 제일 재밌다 하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요즘 빈도수가.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방제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알림 보내면은 막 들어와요. 예, 공감하고 싶어갖고. 스타욕 하지 말래니까. 스타욕을 왜 해요? 스타욕을 왜 해요? BJ들을 왜 욕해요? 아프리카라는 그 거대 플랫폼의 대의를 위해서 BJ들이 희생해야 돼요? 아, 보라에서 시청자분들에게 봉사해야겠다. 보라에서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아, 보라 해가지고 인정받아야겠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BJ가 개인 사업자들인데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방송 하는 거지.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 제 방송에서 뭐 스타 얘기하는 거는 별로, 예, 굉장히 쓸데없는 시간인 것 같으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죠.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예. 아, 맛있다. 밥이랑 먹으니까 참 좋아. 볼거 없어서 찾아온 훈련들은 볼거 생기면 다시 관련드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토크 캠방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저 정도로 입 잘 털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하기 힘들죠. 솔방을 어떻게 해나가요? 할 말도 없고 혼자서 진행이 힘든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돌방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로. 칭찬할 때도 내가 너무 꼰대 같지만 한마디 하자면은 A랑 B를 B가 있는데 A를 치켜세우기 위해서 B를 상대적으로 깎아내리는, 예, 그런 건 하지 맙시다. 왜 자꾸 유치해요 그거는. 예, 그냥 A만 딱 치켜세워주면 되는 거지 다른 걸 막 깎아내리고 그러는 거는, 예, 닥치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안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비교의 삶을 살아서 그래. 오,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그게 맞아. A랑 B랑 있는데 A를 치켜 세우려고 B를 깎아내리고. 아, 그래. 그런 거 하면 안 돼. 전나게 맛있네. 예스 오아도. 어? 기분 좋고 말게 뭐 있어? 각각 취향이 있는 거지. 보다가 배고파서 아구찜 시켰습니다. 나는 육회를 항상 그냥 이제 생육회 항상 그 있잖아요. 기름장 돼 있는 거, 달다구리한 거, 그거만 먹다가 이거는 고추장 육회네. 전나게 맛있네요. 예. 아니요. 오늘 좀 얌전하게 먹으려고요. 왜냐면은 내가 오늘 차분하게 방송하고 싶거든요. 팬가이 고맙습니다. 내일은 기분 좋은 날 아니에요? 오늘 불금 아닙니까? 맞죠? 내일 쉬니까 다 기분 좋죠? 아, 진짜? 아, 요즘 그래서 다들 막 이렇게 물놀이 막 가고 그러는 거구나. 아, 300개 감사합니다. 쪼물랑 낙지님. 육회를 밥이 올려 먹으라고요? 이렇게요? 형 기분 좋으니까 오늘 노방 좀 하자. 족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 맛있네요. 육회랑 밥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맛있네요. 나도 내일 놀러 간다. 피우피우. 아.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던데 저는. 예. 막상 장소에 도착해가지고 놀면 좋은데 과정이 너무 싫어. 돌아오는 날도 싫고 피곤해갖고. 약간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 그걸 느끼고 나니까는 진짜 바이크도 타기 싫고. 더울 땐 그저 집이 최고지. 팩트야.
그래, 고기 많이 남기겠네. 라면 하나 끓여라.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라면 하나 끓이자. 네. 야. 최초로 소고기 라면 어때? 어, 그거 너무 맛있죠. 어, 이거 달달한 소스도 아니고 생갈비라서. 형 그래도 하지마 죽어인가. 유튜브 올라온 거 방송 보니까 너무 고기 좋더라. 한번 먹어봐. 괜찮잖아. 딱 그 그거네. 제사상에 올라온 소고기 맛있네요. 그래? 예. 맛있네. 아, 배달 음식 중에선 진짜 소고기가 그 삼겹살이나 고기 구이 이렇게 주는 데가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럼 이거 바로 라면을 끓이자. 소고기로 여기다 줄게. 네. 진라면이요? 아니요. 진라면. 소고기 라면 있어요. 라면 자체가 저기 흑우 라면 있잖아요. 흑우 라면. 거기다 넣으면 진짜 소고기만 날 거 아니에요. 네가 제주도에서 사온 라면? 네. 질길 것 같은데. 잘라서 넣으면 되죠. 아니 흑돼지네. 소고기가 아니라. 아, 그럼 진라면에 넣자. 예. 돼지 넣고 좀 그랬어. 고기 잡내 좀 날 수 있으니까 후추. 후추요? 어, 후추 조금만 넣자 라면에다가. 분식집 라면이 돼지 음식이다 이 말이죠. 어, 야채구이 맛있네. 계란은요? 두 개 넣으라고요? 아, 넣지 마. 진라면 순하면 안 먹어요 저는. 매운맛. 라면 뭐가 맛있냐고 자꾸 먹냐. 저도 차라리 고기 같은 고기랑 밥이랑 먹을 때 된장찌개 먹고 싶긴 한데, 된장찌개 끓이려면은 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또 저거잖아요. 밀키트. 밀키트 사가, 밀키트 그 깨가지고 끓여야 돼. 그거조차도 귀찮아요. 예. 그거조차도 맛없, 그, 저 귀찮아. 딱 진짜 남자들이, 보통 평균 남자들이 요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 라면, 냉동 볶음밥, 그 정도. 저는 스팸도 귀찮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뭔가 좀 짜증 나실 것 같은데, 스팸 까가지고 빼려고 막 힘써가지고 막 스팸 푹푹푹 소리내면서 내려올 때, 예, 그것도 잡아가지고 슥 빼가지고 하나하나 또 썰어요. 스팸 딱 썰 때 끄트머리에 스팸 그거 묻으면 또 이렇게 막 괜히 냄새 맡으면 손에서 햄 냄새 나고, 물 틀고 퐁퐁 살짝 짜가지고 또 이렇게 손 이렇게 싹 해가지고 또 해야 되고. 네. 집게 가지고 와가지고 후라이팬 달군 다음에 기름 좀 두르고 스팸 딱 넣고 다 모든 게 귀찮습니다. 또 기름 막 튀고 그러면은 막, 네. 귀찮아 귀찮아. 뒤지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님이 뒤져야죠. 진현님이 님이.
여기 제일 뒤져야 될 사람 진현이님 같은데요? 안 뒤졌어요 아직? 저희 팬들이랑 원래 이러고 놀아요. 예. 형풀 사이즈 해주면 안 돼? 어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클로버니 55개 감사합니다. 저런 하찮은 채팅 보면은 진짜 읽어주기도 귀찮아. 나가세요. 귀찮은데 불러가기도 귀찮은데. 예, 나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한번 발작 한번 해보게 하려고 가진 그냥 증오를 채팅창에 부정을 뿜어내시는 분들 특유의 음침하고 음흉한 채팅 치면서 죽으세요 그냥. 예? 처먹고 뭐 할 거예요? 방송해야죠. 방송해야죠. 뭐 하겠어요? 오늘 또 6시까지 할 거예요. 새벽 6시까지.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추님 고맙습니다. 입벌국에 전자녀를 안 쓰셨네. 감사합니다. 추님 고맙습니다. 코트야 네 인생이 부럽다.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은 환상일 뿐이에요. 진짜 존나 편할 것 같죠? 그 그렇지가 않아요. 삶이 다 각각 힘든 게 있고. 존자형 요새 운동이 방송 소재로 좋은데 뒤지기 전에 살 한번 쫙 빼고 비주얼 가수로 가보자. 저런 미친 소리 하는 새끼들의 소리를 내가 계속 들어야 돼요. 예,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병신 같은 소리를 저런 병신 같은 전자녀를 쓴 새끼가. 예. 저런 족등신 같은 새끼들이 막 기어들어와가지고 채팅창에서 뭘 하자 뭐 하자 어째요 저째요 뭐 해봐요 뭐 해봐요. 병신 같은 새끼들. 라면 먹으면 딱 좋겠다. 제가 지금 욕을 좀 찰지게 하나 봐요. 저한테 욕 먹으면 기분이 좋대요. 팬들이 미친 놈들인가? 소세지 왜 버리냐고요? 맛없어요. 예. 네. 잘못해서 왜 우리한테 그래? 대신 친구기 주잖아 식발로 마. 소고기 라멘.
후추 너무 많이 뿌렸나? 아 괜찮아 괜찮아. 와 소고기 라면. 소고기 듬뿍 올라가져 있는 소고기 라면. 항상 후식은 라면을 먹어야 돼. 김치 좀 드릴까요? 아니 좋죠. 평도 올라가면 태훈이 라면. 저 병신 같은 새끼.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서 하비스 찾은 동생이한테 먼 운동을 키우. 딱성욱님 참 재미없으시다. 님 찐따죠. 님 친구 없죠. 티난다. 네. 남들 어떻게 웃겨보려고 그냥 채팅창에서 10개 쏘면서 가진 생각을 존나게 했을 텐데. 재미없어요, 님아. 이 약물고 재밌다고 하는 거 봐. 갔다 오세요. 근데 아, 되게 더울 때 가시네. 형나 소고기 풀려서 한입만 주면 안 돼? 응? 안 된다고? 아 알겠어. 맛있다. 와우. 와. 별로 안 즐겨. 마에스트로님 지위가 야무지십니다. 밥은 못 말겠어. 아, 성지합창단은 이번 주에 한번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성지합창단 하루는 내일은 좀 거르고 다음 주에 WSB WSG 워너비. 형 라면에 반말 아저씨 거잖아요. 햇반 햇반. 내일 왜 거르냐면 노래 할 게 없어요. 그나마 쥐어 짜서 저번 달에 아 저번 주에 소찬이 TRG 했던 거지. 이제 노래 진짜 나오는 게 없어서 괜찮은 게 없어서. 진라면에 소고기 넣었는데 맛있는데요? 후추 좀 넣고.
맛있어요. 라면 먹고 싶어요. 오제트님은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이제 알겠죠? 그만 좀 먹고 나도 좀 더요. 아우 잘 먹었다. 너무 너무 맛있네요. 치울까요? 응. 에? 많이 남았는데요? 어 여기까지만 먹으려고. 너무 배부르면 또 방송이 안 돼요. 그것도 맞아요. 프로 같은 마인드 좋습니다. 바로 지금 나 요 정도까지만 먹어야지. 아우 잘 먹었다. 콜라 같은 거 한 잔 먹자. 콜라 드릴게요. 콜라. 어 얼음 콜라. 방지 좀 바꿀게요. 아 우리 다미안 너무 고맙습니다. 100개 나이다. 여기서 콜라 한 잔은. 어두운 거 같냐. 아우 잘 먹었다. 네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합방 안 하면은 자연스럽게 날아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EX 로이죠. 가볍게 무시할게요. 네. 합방을 해. 합방 안 하고 지금 5개월 방송했는데요. 니마? 어제 딱 가오갤 거기까지 하고 껐어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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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저 얘기하면서 또 타비제이 얘기하고 또 비하하고 그러지 맙시다. 예. 비하가 일상이세요, 여러분들은. 응? 그렇게 학창시절이건 언제건, 어? 부모님한테. 오늘 방송 뭐뭐예요? 아니요, 저 얘기 좀 하고요. 부모님한테 뭐 옆집 누구는 이런 비교당하고 친척들이랑 비교하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 뒤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 쌍에서는 그러고들 살아요. 병신 새끼들아. 응? 그렇게들 살지 맙시다. 왜 그렇게 남한테 그렇게 예? 그러지도 맙시다. 알겠죠? 예. 네. 현실이 시궁창이라 그렇다고?
오늘 뭐 할 거냐고 두 번째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할 거냐고 왜 물어봐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것도. 네. 네, 담배 한 대 펴야겠다. 두준이는 비스트에 비해서 승승장구한 이 새끼 방송 차고 있네. 그게 어때서요? 응? 그게 어때서요? 저 캠 좀 끄고 싹. 아휴, 참 못났다 오늘. 에? 두준이는 어째. 아휴, 그런 얘기나 하고 정말. 그런 넌 내 방송을 보잖아 이 개병신 새끼야. 어? 그런 넌 내 방송 방구석에서 보고 있잖아. 어? 일도 안 하고. 어? 주말에 씨발 네 친구들은 여자 끼고 나가가지고 어? 렌트라도 해갖고 어디 가갖고 뭐 물놀이하고 그러는데 정말 개병신이다. 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스플래시 데미지가 되니까 내 얘기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욕할수록 좋아 안기모디. 자, 이제 뭐 서로 좀 까고 좀 그런 그 시간을 갖지 말고, 예, 좀 오늘 제가 좀 편하게 방송할 거거든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방송 보시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면 되죠. 알겠죠?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자. 병신 같은 채팅들 그만 치시고요.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이제 알겠죠? 예. 그래요. 방제를 보세요. 자, 시비 걸어 나한테. 왜 그래 오늘? 왜 시비 걸어요? 시비 좀 걸지 마요. 에? 왜 자꾸 시비 걸고 이렇게 막 건드려요 저를 맨날. 자, 밥도 먹었겠다. 에? TV 찾아 방송 시우 볼까? 시비 걸고 쉽게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예. 네?
그 공지 보세요. 나중에 공지에다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반응 안 해드릴게요, 이제. 됐죠? 버스킹은 전에도 말씀드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예. 아, 그거 괜히 했다가, 예. 너무 더워요.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예. 흉가는 할 거예요. 맞아, 너무 더워요.